바로 드랍을 빠르게 만드는 거예요. 멈춰 상황을 먼저 보세요. 몸을 이렇게 피할 필요가 없어. 드랍? 오케이, 굿, 굿. 헬스테이션 들어가요. 고개랑 손. 펀치, 드랍. 원, 투, 치면 돼. 들어가면 돼, 바로. 하나 달 때 점프 원, 투, 나이스 굿. 몸이 먼저 틀어지고 그 다음에 반대쪽 골반이 따라오게 이런 식으로. 너무 틀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동작이 끝났을 때 다시 드랍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자꾸 어떤 동작이든 다 드랍을 만들어야지 정박자가 나오는 거니까. 처음에는 간단하게 여러 가지 동작에서 드랍 만들어서 다시 원드리블 슛 쏘는 거 해볼게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처음에 드랍. 투 드리블에 드랍 만들게요. 그리고 스킵. 스킵으로 드랍. 해서 옆으로. 쏠게요. 이 각이 생겨야 되거든요. 곡선 말고 직선 나오고 옆으로. 원, 투. 이 각을 만들어서 한번 가보세요. 여기서 하나, 둘. 하나, 둘, 슛까지. 투 드리블, 둘, 드랍, 땅, 드랍, 따당. 해서 크로스 스텝으로 쏠게요. 자, 드랍이죠. 왼발에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슛, 그대로 만들어요. 여기서, 찾아야 돼. 따당, 그렇죠. 약간 지금 옆으로 이동하셨거든요. 스킵하고, 옆으로 이동도 하지 마. 이동하셨어요. 카메라 찍으면. 스킵하고 바로 드랍을 빠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정도는 추진력을 얻으려면 그 정도는 이동해야 돼. 그렇지. 굿, 굿. 순간적인 스피드가 달라져야 돼. 자, 그 다음. 스피드 스탑. 두 발 다 닫게요. 멈춰서 상황 보는 거예요. 멈춰서 상황을 먼저 보세요. 다시 거기서. 그렇죠, 맞아요.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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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두 번째 드랍은 진짜 치고 나가야 돼서 보폭이 괜찮은데 첫 번째는 약간 형식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요. 진짜 치고 들어가는 드랍이 돼야 돼요. 한 번 더 해보실게요. 드랍, 원, 투, 드랍. 아, 이제 이거는 끝나는 드랍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드랍이 멈출 때 몸이 낮아져서, 그렇죠. 낮아져서 멈춰야죠. 그렇죠. 다시 찰 수 있는, 이, 그렇죠. 굿, 나이스, 나이스. 슛 쏜다고 생각해볼게요. 슛 쏜다고. 슛 쏠 때 이렇게 해야죠. 여기서, 쏠 때. 잡잖아요. 그냥 고개랑 손만 옆으로 오면 돼요. 원, 투. 자, 손이 오자마자 드랍 만들어야 됩니다. 손, 바로. 어떻게 하지 마세요. 오늘 헬스테이션이 들어가요, 헬스테이션. 굿, 굿.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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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펀치. 자, 드랍에서 흰선 바깥에서 투 드리블에 펀치 할게요. 펀치를 때리자마자 다시 드랍 만들면 돼. 옆으로 이동할 거니까 정면에서 살짝 가는 방향으로 이동해주면 돼요. 그렇죠. 오! 드랍. 펀치 드랍. 그렇죠, 맞아요. 여기서. 오케이, 굿.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굿. 굿. 둘, 원, 투, 펀치. 오케이. 자, 그 다음 반대 손으로 비하인드 스탑 할게. 비하인드에서 드랍. 렛츠고. 반대 손. 비하인드 스탑. 드랍. 원, 투. 원, 투. 오른발에 드랍.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드랍에서 오른발에 첫 드립을 땅, 이 뒷발 위치 있죠? 공격적으로 숙이고 이 뒷발이 들어가는 위치로 툭 치면 돼요. 원, 투. 그렇죠. 몸을 이렇게 피할 필요가 없어. 드랍? 오케이, 굿, 굿. 투, 드랍, 굿. 자, 출발하세요. 굿, 나이스, 나이스. 이제 실전으로 갈게요, 실전. 어쨌든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박자를 끊어야 되거든요. 여기 밑에서 출발해가지고 볼을 잡으면서 V 리프트. 리프트 띄우고 들어갈게요.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래서 투 드리블에 펀치. 그 다음에 드랍이 이제는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끄집어내는 드랍을 만들 거거든요. 끄집어내는 드랍이 이쪽이 아니고 도망갈 거예요. 뒤로. 뒤로. 뒤로 도망가는데 첫 드리블이 지금 밀어넣었잖아요. 첫 드리블이 멀리 뛰게 하듯이 커야 돼. 좀 우리 좀 과장되게 멀리 뛰게 하듯이 이렇게 넘어갈 거야. 그죠? 넘어가고 뒷발이 올 때 원, 투 때리고 들어갈 거야.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을 계속 봐야 돼. 내가 도망갈 때도 앞을 봐야 돼. 그래서 펀치, 둘, 셋 들어가야 돼, 바로. 그 맞아요. 자, 고! 땅, 펀치, 드랍, 원, 땅. 그렇죠. 굿, 굿, 굿. 내가 도망가면서 앞을 봐야 돼. 띄우고, 하나, 펀치. 해서, 그니까, 그쪽 앞이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앞은, 링. 오케이. 고. 원, 땅. 그렇지. 굿, 굿. 여기를 유인하고, 이 발을 딛고 공을 들고 나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럼 수비가 따라와요. 이건 정박자로. 땅 치고 뒷발이 닿을 때, 미는 발이 닿을 때, 드리블도 같이 치면서 들어가요. 드랍 만들, 펀치하고 드랍 만들 때도,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펀치하고 드랍 만들고, 이렇게 넘을. 펀치, 드랍, 하나, 땅!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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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페이스테이션 들어가요. 고개랑 손. 펀치, 드랍. 원, 투, 치면 돼. 이쪽에서, 자. 펀치, 그러면 돼, 바로. 땅! 그치. 동작 맞았는데, 발, 왼발에 닿으면, 원, 투! 원, 투가 너무 느렸어요. 스킵, 드랍. 얘 넘어갈게요. 첫 드리블이. 투 드리블, 아까 똑같이 할게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뒷발. 공이 이 앞쪽에 떨어지면 안 돼요. 몸이 먼저 나가면 안 돼. 상대방이 읽지 못하게 뒤에 몸 방향 여기서 링 보세요. 링 더 링 보세요. 링 저기 계속 저기만 보시는데 아 링을 안 보시면 푸시업을 할게요. 둘 원 땅 그렇죠. 손 올리세요. 손 왼손 왼손 올리시라고 슛 쏘는 것처럼 원 투 하나 땅 굿 나이스 나이스 굿 고개 드세요. 손하고 하이스테이션 둘 하나 슛 그렇지. 아 호흡을 떼서 하이캐치 할게요. 하이캐치 하나 닿을 때 점프 셋 하나 땅 위로 호흡쌤 연습을 왜 하냐면 하이캐치랑 캐치도 하이캐치 로우캐치 랩업 다 할 건데 그 멀리 가잖아요. 그 밸런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멀리 가면 이 사람한테 그 최대한 붙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헬프 수비를 피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호흡까지 해볼게요. 호. 근데 박자 멀리 뛰고 원 투. 자 로우 캐치 해볼게요. 손이 위에 있어 지금 밑으로 치는 순간 아니죠 아니죠. 드리블이 땅에 닿는 순간 캐치를 해야 돼. 머리 뛰세요, 머리 뛰세요. 원, 투, 나이스. 굿. 비하인드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드릴게요, 여기서. V 리프트 하고, 투 드리블에 베이스 라인으로 비하인드 하고 도망가는
다시 들어가. 오케이? 호. 그리고 하나, 원, 투 해서 드랍 만들고 이렇게 반대 드랍 이렇게 해서 그쪽이 아니고 아, 뒤, 뒤로 빼내는 게 제일 잘 속으니까 원, 그렇지, 굿, 나이스, 나이스 해서 랩업 할게요, 랩업 랩업은 원, 투 치는 순간 얘를 이렇게 감는 거 반대로 그래서 반대로 해야 돼 원, 투 그래서 이쪽으로 해야 돼 몸이 먼저 틀어지고 그 다음에 반대쪽 골반이 따라오게 이런 식으로 너무 틀었어요 그렇죠 굿, 굿. 약간 밸런스가 좀 안 맞거든요 안 맞는 거를 내가 그 멱살 잡고 끌고 와야 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